알을 깨고 나올 때 공통되는 부위가 있습니다. 한번 알아볼까요? 이렇게 보면 어제 밤 사이에 병아리들이 네 마리가 깨고 나왔는데 알 중에서 계란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깨고 나왔는지 관찰해 보면 바로 알을 보면 밑에는 뾰족하고 위에는 좀 둥글둥글한데 알 전체로 봤을 때 위에 둥글둥글한 부분 쪽에 알 전체 3분의 1 지점 여기로 다 깨고 나옵니다. 이 알도 그렇고요. 이 알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보통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디로 깨고 나올까? 아무 때나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 중간에서부터 계란 중간에서 약간 둥근 부분이 있는 쪽 위쪽으로 모두가 깨고 나옵니다.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알 둥글둥글한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공기구멍이 되는 것이죠. 공기구멍이 되면서 여기 부리가 알이 둥근 부분 쪽에 이제 머리 부분이 향하여 있게 됩니다.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부리 있는 쪽에서 이렇게 쪼게 되겠죠. 껍데기를 쪼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렇게 깨고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것들도 병아리를 부화하다 보면 부화를 유심히 관찰해본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그런 재미난 사실이기도 합니다.